사망자가 다수 나온 아파트 이외에도 오천읍 지역에는 강을 따라 위치한 아파트들의 지하 주차장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이틀째 배수 작업도 이뤄지지 않은 데다 단수 단전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특히 실종 신고가 안 된 주민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례가 있는 만큼 추가 인명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배수 작업이 시급해 보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장에서는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지고 주차장 바닥으로 범람한 하천물이 들이칩니다. 안내 방송을 듣고 차를 빼러 나온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사망자가 다수 나온 오천읍 아파트와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입니다. 이곳에서도 60대 주민이 차를 꺼내려다 지하 주차장에서 숨졌습니다. 차를 건지려고 지하차는 문을 열었는데 지하 1층에 계단이 물이 이만큼 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일단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라갔죠. 그냥 비상 계단으로. 하지만 지하 주차장을 채운 물은 그대로입니다. 앞서 실종 신고가 되지 않았던 아파트 주민이 지하 주차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상황. 가까스로 주차장을 빠져나온 주민들은 추가 실종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우려합니다. 저도 거의 위험할 때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 상황에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나오는 상황이라가 그 안에 사람 몇 분 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그때는 아수라장이라 해가지고. 이번 태풍으로 포항시 남구의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마다 이렇게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하 배수가 안 되니 전기도 물도 모두 끊겼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깰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난 아들 집으로 가야 돼요. 인근의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 주차장이 물에 잠겼지만 배수 장비가 지원이 안 돼 이틀째 물을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밥을 안 먹어요. 대문 안 불렀고 배수 물이 안 나와가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있는 곳은 포항시 남구에만 60곳. 추가 인명 피해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먼저 물을 빼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